자, 윤형빈의 원펀맨. 제가 얼마 전에 그 박종팔 선생님께 재피하기 콘텐츠를 한번 찍은 적이 있는데, 이렇게만 피해봐요. 그렇지. 딱, 아니, 헤드만 바로 나와야 돼, 손이. 그렇지. 그때 우리 박종팔 선생님께서 잽이란 이렇게 피하는 거고 숙박을 주는 거다. 이걸 제가 배웠어요. 그래서 과연 알려주신 대로 될지, 아무래도 그 격투기 경력자랑 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격투기 경력이 지금 얼마나 되시죠? 아니 뭐 전문 오마입니다. 아니야 뭐 살짝 배워본 정도? 아 오래 했잖아요. 아니 살짝 배워봤어요. 네. 진짜. 좀비 체육관에서. 아 너무 저의 마음의 고향이죠. 네. 진짜 응원합니다. 네. 아, 정찬성 진짜 좋은 성적 갖고 오길 바라겠습니다. 아마 그 형님이 좀 쉬시는 동안 네네. 저는 좀 했기 때문에 아마 쉽진 않으실 거예요. 네. 마우스피스까지 끼네요. 물론 뭐 맞을 일은 없지만 혹시 몰라서. 그렇지. 혹시 몰라서. 어딜 원해요? 그러니까 목표 네? 타겟을. 아, 얼굴을 맞추고. 아, 오케이. 얼굴을 맞추고 저는 그걸 이제 피해 주고. 예. 자, 준비되셨죠? 네. 연습 한번 할게요. 볼까요? 네. 아, 잠깐만. 씨, 잠깐만. 아, 좀 아시죠? 아니. 야, 아, 미안해. 아, 너무 맛있게 되게 턱이. 자, 시작. 야, 이건 야, 야, 숨쉬야 돼. 두 번 했는데 두 번 다 아팠어. 그게 범균이 해볼 만하다. 범균 안 배운 사람. 싸움 막걸리 잘 배운 사람. 나 한 번도 이걸 해본 적이 없는데. 살살 한번 해보자. 살살. 자. 아, 이렇게 되는 사람. 야, 왜 이렇게. 시작. 아, 이렇게 지금 이제 해요? 오, 시작. 시작. 아 근데 승진이는 얘는 체격이 좋아가지고. 아 저도 근데 뭐 그렇지 인천에서 격투기 쪽을 좀 한 3개월 정도 배웠었습니다. 자 연습을 몇 번 하고. 네. 아, 진짜 얼굴을 맞춰도 돼요. 아 진짜로? 어, 맞춰도 돼요. 맞춰도 돼요. 네. 어? 자 연습이에요. 아, 아직 연습. 아직 연습이에요. 좀 진정해. 원래 몸에 힘이 들어가는 스타일이야? 조금 진정해. 야 얘 불안하다. 이런 애들이 다쳐요. 갈게요. 시작하겠습니다. 야, 너 와봐. 얘는 해볼 만해. 얘는 해볼 만해. 가야 되는데. 어, 진짜 맞을 것 같아. 나 못 지겠네. 웃음이 있어야잖아.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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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가. 지금 누가 봐도 적대 아니에요? 자, 오늘 아무튼 감사합니다. 아, 계승자 변기팀이 함께 해봤는데요. 저는 뭐 조금 더 수련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글러브가 16온스짜리 너무 큰 거라 사실 맞기도 너무 쉬워요. 근데 이렇게 열심히 한다는 자체가 대단한 거고, 저는 사실 몸 풀 때 계속 피했거든요. 100% 피하는 선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매일에도 맞으니까. 그렇죠. 네, 근데 유영빈 씨가 그 짧은 잽에도 맞고 KO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유영빈이 한 방에 나가 떨어지는 그날까지 원펀맨! 너 경미가 고만하래 이 새끼야.